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송가인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송가인 씨가 트롯 전국체전, 전국투어, 콘서트 합류 여부에 대한 입장을 오는 22일에 표명한다고 합니다. 지난 15일 트롯 전국체전 공연사 SJENT 측의 전국투어 콘서트는 오는 7월 10일과 11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그리고 7월 17일, 18일 광주여대 유니버사이드 유니버시아드에서 각 지역 양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는데요. 송가인 씨 측의 전국투어 콘서트 합류 여부에 대해서는 오는 22일날에 입장을 표명한다고 알렸습니다. 송가인 씨는 지난 2019년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인생 첫 단독 콘서트를 개최했었는데요. 당시 예매 시작과 동시에 전석이 매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암표까지 기승을 부리며 송가인 파워를 입증했었는데요. 그 후 팬데믹으로 인해 미스트롯 콘서트가 무기한 연기되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단독 콘서트까지 열지 못하여 팬들의 아쉬움을 자아냈습니다. 일각에선 송가인 씨가 KBS2 트롯 전국체전에서 전라 코치로 활약하며 애정을 크게 가진 탑8과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함께 한다는 소문이 공연업계에서 돌았지만 송가인 씨 측은 단독 콘서트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올해 하반기 단독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었죠. 송가인 씨는 트롯 전국체전뿐만이 아니라 현재 단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트롯 매직 유령단까지 출연하며 탑8에 대한 애정과 유대감이 크다는 점에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송가인 씨 측은 단독 콘서트가 우선이지만 탑8과 트롯 전국체전을 사랑해준 시청자들의 간절한 염원을 고려하여 오는 22일날 최종적으로 합류 여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소식에서 송가인 씨 측이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한다고 했었죠. 바로 다음 주 목요일날에 발표가 될 텐데 개인적으로는 단독 콘서트도 무사히 잘 마치고 트롯 전국체전 콘서트도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롯데 홈쇼핑은 대한민국 광클절 홍보 모델로 트로트 퀸 송가인 씨를 발탁하고 팬데믹 극복을 응원하는 로고송을 공개한다고 지난 15일에 밝혔습니다. 지난해 골프스타 박세리를 내세워 업계 최초로 진행한 광클절이 흥행에 성공하자 올해는 전 연령대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트롯 여신 송가인 씨를 발탁하여 다시 한번 화제를 불러일으킨다는 계획입니다. 롯데홈쇼핑은 송가인 씨를 올해의 쇼핑 아이콘으로 내세워 30초 분량의 로고송을 제작했는데요. 중독성 있는 코러스와 청량감 있는 송가인 씨의 목소리로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응원하고 각종 쇼핑 혜택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영상은 오늘 롯데홈쇼핑 TV 방송을 비롯하여 유튜브 등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공개되며 이후 롯데월드타워 전광판 등 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도 진행이 되는데요. 또한 22일까지 광클절을 응원하는 SNS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고 추첨을 통해 각종 경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송가인 씨의 콘서트 영상을 담은 영화 송가인 더 드라마도 롯데홈쇼핑 모바일 앱을 통해 무료로 시청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야, 진짜 송가인 씨의 영화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역대급의 혜택인데요. 저는 이미 봤지만 아직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꼭 한번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롯데홈쇼핑의 초대형 쇼핑 행사 대한민국 광클절은 오는 23일부터 10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윤지환 롯데홈쇼핑 마케팅 부분장은 폭넓은 연령대에서 호감을 얻고 있는 데다 로고송 제작에도 참여한 만큼 23일부터 시작되는 광클절에 대한 고객들의 많은 관심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가수 나비씨가 만삭 화보를 공개하며 눈길을 끌고 있는 가운데 절친 송가인씨에게 고맙다고 전하며 네티즌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최근 나비씨는 화보 촬영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여 다양한 소감을 전했는데요. 앞서 나비씨는 현재 임신 9개월 차 만삭인 상태로 곧 있으면 희 소식을 전해올 전망입니다. 이에 나비씨가 송가인씨와의 에피소드를 전했는데요. 미국 뉴욕 공연 때 만나서 2주간 동고동락하며 자연스레 친해졌다라며 미스트롯2 출연 고민을 할 때 조언도 구했다. 경연이 끝난 후에는 고생했다며 고기도 사주고 올해 생일에는 아기 선물도 챙겨줬다라며 돈독한 우정을 자랑했습니다. 송가인씨의 선한 심정과 두 분의 케미 너무나도 보기가 좋네요. 화제가 되었던 송가인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